부탁이라뇨? 지성이 말이다. 금옥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. 제가 어떻게요?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지성이한테. 뭐 하세요? 어, 왔어? 아이고, 뭐 하긴. 그냥 삼생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.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. 네, 그럼 전 나가볼게요. 삼생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뭐라고 하긴 별 얘기 안 했어. 뭐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. 그거. 근데 너 그 앞에 건 못 들었니? 네? 아유, 그럼 됐고. 아이, 별 얘기 안 했어. 그냥 금옥이랑 너랑 결혼시킨다고 삼생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. 뭐하러 그런 소리 하세요? 너 왜 그래? 어디 갔다 와? 혹시 사장님 만났어? 이놈의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말거라! 아주 이가 갈린데! 빚 좀 받았나? 묻지 마라! 속에서 천벌이 나니까! 그럼 그렇지. 대체 넌데 얼마나 빌려줬길래 이래 쌌노? 묻지 말라면 묻지 마라 제발 좀! 이게 따... 이놈의 인간 두고 봐라. 내 기필코 받아내고야 말기다. 여잔 자기를 꽉 잡아주는 남자를 좋아해. 너처럼 그렇게 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는 남자 말고. 고백은 했어? 할 거면 얼른 해. 기차 떠난 뒤에 후회 말고. 맞다. 이러다 기차 떠나버리면 어쩌노? 잠깐 앉아봐라. 할 얘기가 있으니. 오 사장 집에서 혼담이 오갔다고 하던데. 그래서요? 네 생각을 묻는 거야. 너도 지성 군이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니? 그렇다면요? 그럼 지성 군도 너와 같은 마음이니? 왜 말이 없어? 지성 군도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말이다. 아마 그럴 거예요. 뭐 또 할 얘기 있으세요?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. 금옥이랑 무슨 말씀 하셨어요? 아, 지성군하고의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예. 원장님 자리끼는 그렇게 매일 꼭 챙기셔야 합니까? 오래전부터 하던 거라 습관이 돼서요. 왜 그러세요?
이게 누구야? 와. 죽이나. 차. 타라, 내가 어디 좀 가볼 데가 있다. 어디? 가보면 안다. 아줌마. 네? 그거 내도 좀 할 수 없을까요? 이거요? 놀면 뭐합니까? 뭐라도 해야지. 아이고 그럼요. 놀면 뭐해요. 그럼 해보시겠어요? 예. 자, 여기 이게요. 아주 쉬워요. 아주 단순하고. 여기 이렇게, 여기 샘플 있죠? 요대로다가 작게 그려가면 돼요. 손 조심하시고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복인이라도 잡념을 없애는 데는 아주 좋답니다. 쟤는 잡념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러세요? 아이고 어쩌면 부부가 그걸 또 닮으셨네. 그래 부부 아니겠습니까? 반평생 함께 살았는데 아무래도 서로 닮겠지. 아 그러시구나. 글쎄 뭐 나는 반평생씩이나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. 저기 근데 삼생이 아버지. 예. 말씀하소. 삼생이 엄마 말이에요? 집 마누라가 와예. 그 아닙니다. 성질이 좀 사납지. 아이고 좀이 아니라 그냥 억수로 많이 사납죠. 아이고. 마 예 주이소.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. 불쌍하다니요? 에. 내 같은 남자 만나가 평생 고생만 한다 아닙니까? 아휴, 삼생이 아버지는 삼생이 엄마를 아직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이쁘지 않습니까? 지금도 예쁘지만 처녀 땐 얼마나 예뻤다고 얘. 지 같은 남자는 감히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엄청나게 예뻤던 여자입니다. 그러시겠죠. 그러니까 애 딸린 유부녀가 그냥 우리 총각 오라버니 그냥 홀려가셨냐. 안녕하세요. 주부가. 아이고 집에서 음식 좀 해왔어요. 아이고 뭐하러 그냥 빈손으로 오지. 응? 그럼 저 오빠 방에서 기다릴게요. 그래 들어가 있어. 내 마실 거 내다 줄게. 네. 아이고. 쟨 누굽니까? 아, 처음 보셨어요? 부원장님 따님이잖아요. 아, 예. 여기가 어디야? 앞으로 나 박동우의 회사가 들어설 자리다. 뭘 그렇게 놀라노? 내가 말 안 했나? 언제고 내 회사를 꼭 차리겠다고. 그건 알지만... 이거 내 거다. 살 땐 얼마 안 했는데 운 좋게도 사고 나이 땅값이 많이 뛰었다. 역시 박구는 이쪽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 봐. 그걸 이제 알았나? 아니, 옛날 약정 골목에서 같이 약초 팔 때부터 알아봤지. 내가 그때 박군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그걸 모르겠어? 그때 일은 고마 잊어삐라. 어떻게 잊어? 삼생아. 응? 네. 내한테 시집 와라. 내는 니랑 살고 싶다.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내 꿈이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기다. 니한테 멋진 병원도 지어주고 너희 식구들도 내가 다 책임질 기다. 그러니까 삼생아 내한테 시집 와라. 잠깐만,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?
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. 내 말은. 나 이제 겨우 학교에 들어갔어. 그런데 결혼이라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? 내 말은 지금 당장 어쩌자고 이러는 게 아니다. 그냥 네 마음이 알고 싶어서.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알고 싶은데? 네한텐 어느 날 갑자기인지 몰라도 내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기다. 아주 오랫동안 그래 생각해왔다. 안 된다고 할 거면 말하지 마라. 그동안 네한테 말 못한 이유는 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.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. 내는 다른 건 몰라도 기다리는 거는 자신 있다.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. 그 말은 내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가? 아직은 모르겠어. 어쨌든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. 알았다. 그럼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거라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지성아. 야 지성아, 네 방에 금오이가 또 와있어. 아휴 그냥 너 먹으라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오고 거기다 아까는 게 그 뭐야 걸레를 다 빨들이니까? 못하게 말리셨어야죠. 고모가 말렸지. 근데 지가 굳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. 왔네? 뭐 하는 거야? 오빠 방 청소하는데? 나와, 얘기 좀 하자. 여기서 해. 나와! 도대체 왜 그래? 내가 왜? 이런다고 내 마음이 변하진 않는다고. 금호가 이제 제발 날 좀 잊어줘. 안 되는 걸 어떻게? 나도 그러고 싶어.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? 정리할 기회를 준다며. 그러니까 오빠야말로 나한테 그러지 마. 나 지금 부지 노력 중이야. 네 마음 정리하랬지. 누가 내 방 정리하랬어? 도대체 애처럼 왜 이래? 그러게. 나도 잘 모르겠어. 갈수록 왜 이렇게 유치해져 가는지. 삼생이 왔네? 여기! 저 스탱이들 여기서 또구나. 다른 데로 갈까?
아니다. 가서 합석하자. 둘이 이제 화해했는가 보네. 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? 그렇게 짝배했고 뭐 하다 왔어? 삼생이랑 어디 좀 다녀오는 길이다. 두 분 차는? 쌍화탕 주이소. 계란을 빼고. 네, 전 커피 주세요. 네. 그래서 어디 다녀왔는데? 니들은 몰라도 된다. 그건 삼생이와 나와의 비밀이다. 둘만의 비밀? 그러니까 왠지 더 궁금하네. 혹시 거기서 삼생이한테 프로포즈라도 한 거야? 그래, 오늘 드디어 삼생이한테 고백했다. 그래서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냐고 묻잖아. 삼생이가 죄인이가 와 취재하도 그러는데. 난 괜찮아.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다. 그건 또 무슨 얘기야? 가스나 눈치 없기는. 여자가 그래 말했으면 반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다, 맞지? 그러는 니들은 궁합이 그렇게 좋게 나왔다며. 결혼 얘기 오가던데 우짜기로 했노? 그만 여기서들 헤어지자. 잘 가라. 무슨 놈이 그래 매너가 없노? 금옥이 안 데려다주나? 집에 가야지. 어? 야! 새끼. 저 새끼 와 저러노? 가자.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. 난 됐어. 대신 금옥이나 태우고 가. 됐다. 쥐가 알아서 가겠지. 어차피 같은 데 가잖아. 어서. 그럼 닌 저 새끼랑 같이 갈 거가? 어차피 같은 데 가니까. 애처럼 그러지 좀 마. 가서 금옥이 좀 달래줘. 알았다. 그럼 조심히 들어가거라. 응. 나야. 어서 타라고. 가버리면 어떡해.
아까부터 왜 그래? 나한테 뭐 화났어? 고백받으니까 좋아? 어? 동우한테 고백받으니까 좋냐고. 그래서 넌 뭐라 그랬어? 왜 그래? 뭐라 그랬냐니까. 생각해보겠다고 했어. 뭐?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. 뭘 생각해보겠단 건데? 나한테 뭐 불만 있어? 왜 자꾸 화를 내는데? 네가 지금 남자하고 연애질 할 때야?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, 공부. 누가 공부 안 한대? 그러니까 넌 공부나 하라고, 공부. 그럼 난 연애도 하지 말고 맨날 공부만 해? 그래서 너 연애질이 하고 싶다는 거야? 그래! 난 뭐 사람도 아니야? 나도 연애할 줄 알아. 누굴 바보로 하나. 그럼 이만 들어갈게. 그래, 기분 풀고 들어가 쉬라. 아직도 입이 잘 안 벌어지세요. 예. 빨리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니 좀 더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. 너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참 보기 좋다. 그렇지, 원장님. 근데요, 원장님. 왜 그러냐? 아까 그 턱관절 환자 말이에요. 그 환자가 왜? 얼마 전 오성약방에도 똑같은 턱관절 장애 환자가 왔었어요. 그래서? 그게 황 선생님은요. 입을 아 벌렸다 안 닫았다 아 암 아 암 옳지 아 그러니까 놀랍게도 환자 입이 쩍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는 거냐? 아닙니다, 원장님. 스승님이라 부르랬지? 예, 스승님. 누가 너더러 배우랬지? 날 가르치라 했어. 죄송합니다. 어디서 점점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는. 스승님! 어디서 잘난 척이니? 그럼 오성 약방에서나 배워.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짓이야? 금호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?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. 뭘? 원장님 젊었을 때 모습이요.
난 또. 그나저나 원장님 다음 얘기는 언제 또 해줄 거예요? 맨 입으로 안 해준다니까. 왜 또 왔어? 날짜를 박아달라는데 뭐 안 해주는데? 한 달만 기다려봐. 한 달? 그래. 하, 그 말을 어떻게 믿노? 우선 이동부터 받고 기다려. 바쁘니까 그만 가지. 알았다.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한 달 뒤에 무슨 일 있어도 돈을 주거라. 형님. 나랑 잠시 얘기 좀 하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아, 대낮부터 술 먹자고 하시게. 그때 그 유부녀가 삼생의 엄마였어? 그걸 어떻게... 그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야? 그 여자가 그러던가요? 뭐 일부러 말한 건 아니고 필순이한테 어쩌다 술김에 말했나 봐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그때 죽었다던 그 아이가 삼생이야? 옛날에 자네랑 즐겨갔던 국수집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. 이상한 얘기라뇨?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자네가 여자의 둘을 데리고 왔었다고. 삼생이가 지 엄마 집에 4살 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금옥이랑 삼생이를 함께 키운 거야? 뭐라고 말 좀 해봐. 아닙니다. 삼생이가 맞아요. 제가 그때 그랬죠. 아이를 이모님 댁에 맡겼다고. 그래. 전쟁이 나서 서로들 피난 가는 바람에 삼생이랑 그렇게 헤어졌어요. 그래서? 전쟁이 끝나고 금옥이를 데리고 제일 처음 삼생이를 찾아갔어요. 근데 아이가 절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자네 딸이 아니라고 의심한 거야? 네. 하긴 삼생이하고 자네는 닮은 구석이 없지.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... 그 여자가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땐 당연히 저도 제 아이라 믿었어요. 그래. 그때 자네는 그랬어. 하지만 3년이 지나 아이를 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 말입니다.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. 아니 그럼 삼생이는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야?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? 다만. 다만 뭐? 피난 시절 대구 약정 골목에서 그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. 안 좋은 소문? 처녀 때부터 얼굴값을 하고 다녔답니다. 술집에서 일한 적도 있었대요. 정말?
삼생이 엄마가 그런 여자였어? 그래서 그 아이를 제 엄마한테 데려다 준 겁니다. 제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자 딸인 건 확실하니까요. 하, 정말 못쓸 여자구만. 그런 여자 밑에서 삼생이 같은 딸이 나왔다니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아. 원장님은 모르셨으면 합니다. 아시면 충격이 크실 거예요. 당연히 그러시겠지. 삼생이도 자네도 얼마나 아끼는 사람들인데. 걱정하지 마. 원장님 교회는 안 들어가게 내가 집사람이랑 필순이한테 단단히 주의 줄 테니까. 해주댁도 몰랐으면 합니다. 해주댁? 예. 다녀왔습니다. 술 마셨나? 예, 조금. 제 집사람은요? 방구석에 뭐가 있는지 종일 거기서 꿈쩍을 안 해. 아니 그럼 내가 저 어르신하고 둘이서 뭐 하겠어요. 눈만 마주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해야 되는데. 방금 사사장 만났어. 그래서요? 삼생이가 그때 그 아이가 맞대. 역시 그랬군요. 봉 원장님하고 해주댁한테는 비밀로 해달래. 그러니까 당신하고 필순이 앞으로 입 조심해. 알았지? 또요? 또? 우리더러 천기누설 말래요? 그럼 떠벌리고 다닐 거야? 아휴, 아니 근데 원장님은 그렇다 치고 해주댁은 왜요? 아 왜긴. 한 집에서 사는데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.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. 뭐야 그 얼굴은?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. 수수께끼? 사사장이 왜 그리 오랜 시간을 원장님 댁에서 사는 이유 말이에요. 이유? 처음엔 금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뭐야? 이 시간까지 왜 아직 식사를 안 하셨어요? 아, 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편히 드세요. 아주머니. 잠깐만 여기 좀 앉아주세요. 예? 혼자 밥 먹기가 좀 그래서요. 네. 원장님 식사하실 땐 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거리를 두세요? 제가 그랬나요? 예. 그냥... 혹시 원장님... 아닙니다. 원장님 좋아하는 반찬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좀 놔주세요. 뭘 좋아하시는데요? 쏘가리 매운탕이요. 뭐 찾으세요? 어, 물 좀 먹으려고. 제가 드릴게요. 물 정도는 이제부터 원장님께서 직접 찾아 드세요. 해수대기 무슨 원장님 몸종도 아니고.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? 소리 비키게. 내가 따라 마시지. 왜 그러세요, 원장님한테? 원장님께 화가 나서 그럽니다. 어째서요?
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. 참. 뭐해? 너 정말 연애질이 하고 싶어? 어? 연애질이 하고 싶냐고. 원장님 댁에 사는 이유를 드디어 알아냈다 이거예요. 해주 댁이요? 여기가 어디라고 와? 당장 나가지 못해? 내는 그저 내 집에 온 것뿐이다. 자네 요즘 나한테 왜 그래? 원장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. 삼생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알아? 삼생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어.